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림 이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티입니다. 오늘도 제가 얼리어먹터 리뷰를 준비했거든요. 짜자잔, 농심 얼리어먹터를 주문했는데 이번에도 얼리어먹터 박스에 오지 않았네요. 요 농심물 박스에 왔는데 조금 아쉽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열어볼게요. 이거 박스 열 때 쉽게 여는 거 아시나요? 이렇게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열면 좀 쉽게 열리는데 아시나요? 오늘의 신제품은 파스타랑 알리오올리오예요. 어? 여기 이렇게 이번에는 딸기 바나나 킥도 좀 하나 같이 왔네요. 파스타랑 알리오올리오 두 개랑 바나나 킥이 왔어요. 이번에도 3,000원짜리 얼리어먹터 박스였거든요. 3,000원에다가 배송비 3,000원 더 붙어서, 어쨌든 제품 가격이 3,000원이라 얼리어먹터로 사는 게 그냥 구매하는 것보단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, 뭔가 이거 두 개만 넣기에는 3,000원이 아쉽고 세 개 넣기에는 조금 단가가 안 맞았는지 바나나 킥이 같이 왔어요. 어쨌든 요거는 휴. 공교롭게 오늘 깔맞춤이잖아. 어쨌든 파스타랑이 신제품으로 이전에 두 종류인가 더 나왔었죠. 그거를 아직 제가 먹어보질 않았는데 이걸 먼저 먹어보게 되네요. 이렇게 한 박스에 1인분이 들어있고요. 조리 시간은 3분 30초로 라면 끓이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죠. 일단은 이거 뜯어서 한번 구성을 좀 볼게요. 이렇게 파스타 겉면이 들어있고요. 알리오올리오 전첨 후레이크, 소스, 후첨 후레이크, 그리고 이거 다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첨됐다고는 하는데, 와, 왓챠 24시간. 네, 어쨌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, 또 얼른 조리해서 만들어 올게요. 이 끓는 물 600ml에 면이랑 전첨 후레이크를 넣고 3분 30초간 더 끓이고, 물을 5-6스푼만 남기고 따라 버린 뒤에 알리오올리오 소스를 넣고 비벼주고 후첨 후레이크를 뿌려 먹으면 된대요. 짜잔, 이렇게 조리를 해왔는데요. 안에 보니까 후레이크가, 요 마늘 후레이크도 있고요, 새우볼 같은 것도 들어있었거든요. 새우볼이 뭐 존재감 있게 꽤 크게 들어있어요. 이렇게 또 마지막 후레이크에는 파슬리랑 또 마늘 후레이크인 것 같고요. 여러분, 제가 쇼츠로 찍긴 할 건데 요 밀키스 제로를 구했습니다. 요거랑 같이 먹을게요. 이 정도로 많이 따르는 건 아니지 않나? 과했다. 좀 위험하니까 내려놓을게요. 일단 요 파스타랑, 파스타가 주인공이니까 요거부터 먹어볼게요. 그 사이에 아주 살짝 떡졌어. 이렇게 위에 뿌린 후첨 분말을 좀 섞어주고, 냄새는 진짜 딱 그 알리오올리오 특유의 냄새가 딱 나요. 새우가 들어간 알리오올리오네요. 마늘 향이 진짜 많이 나고요. 좀 많이 오일리해요. 입에 넣자마자 약간 기름에 범벅이 되는 느낌? 이게 고추 후레이크랑 후추도 들어가서 그런지 끝맛은 살짝 칼칼한 매운 맛이 있어요. 이번엔 요 새우볼. 새우볼 짭짤하다. 존재감이 진짜 크네요. 뭔가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씹었을 때 맛 정도만 나는 게 아니고 식감도 뭔가 쫀득쫀득하게 느껴져요. 그냥 진짜 평범한 알리오올리오의 맛이긴 해요. 근데 이렇게 오일리함에도 불구하고 끝맛에 매콤한 맛이 좀 나서 그걸 조금 덮어주는 것 같아요. 식으니까 살짝 느끼하긴 하다. 그냥 진짜 평범한 알리오올리오 맛이에요. 제로는 밀키스랑 맛이 거의 비슷한데 살짝 더 옅은 느낌은 있어요. 원래 밀키스보다는 입에 남는 끝맛이 더 적은 느낌? 약간 좀 더 묽은 느낌이 들거든요. 여러분, 오늘도 농심 얼리어먹터 리뷰를 했는데요. 파스타랑 신제품이 나와서 리뷰를 해봤어요. 알리오올리오. 일단 맛은 정말 그 상상하는 알리오올리오의 딱 그 맛이에요. 간도 짭조름하니 적당하고 오일리하고 마늘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요. 새우 후레이크도 통실하게 들어있고 끝에는 후추와 고추의 매콤한 맛이 살짝 나요. 이거의 최대 장점은 진짜 라면보다 더 빨리 끓일 수 있고,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초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뭐 활용하기 나름이겠죠. 집에 있는 다른 재료들 넣어서 먹으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초간단하게 파스타 해먹기에는 좋은 것 같다. 그럼 저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